이번 메이크업의 주제는 글램 스모키 파티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색은 골드 버건디 레드를 사용하여 아주 글래머러스하고 화려한 파티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분 크림을 도포하여 피부 속까지 닿을 수 있게끔 기초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펄 느낌이 나는 펄 베이스를 1차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여 파운데이션과 앰플을 적당하게 믹싱하여 베이스 단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피부와 강제 느낌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우더 타입을 분첩보다는 이 브러쉬를 사용하여 아주 소량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펄 타입이 있는 하이라이팅과 쉐딩으로 마지막 베이스 단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 펜슬을 사용하여 라인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컬러를 1차 색으로 먼저 눈 앞머리와 눈 동공까지 우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아이섀도우 컬러는 버건디 컬러를 골드와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펄을 글리터 타입의 라인 기법으로 앞머리에서 언더 컬러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꼬리는 언더 눈꼬리는요, 블랙 펜슬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연결하여 동공까지 위로 떴고요. 전방까지 연결하여 눈의 또렷함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파티에 좀더 또렷한 눈매를 더 강조할 수 있는 속눈썹을 이용해서 마지막 눈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틴트와 립스틱과 립글로스가 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 하이글로시 글로시 타입으로 한 번에 립 표현을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머러스한 파티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았습니다.